낮에 이기고 밤에 또 이기는 편이다. 낮에는 이기는 편, 밤에는 완전 지는 편. 안녕하세요. 분필이신가요? 네, 다녀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필자는 많이 안 입는다고들 하죠. 네. 당신의 이름은 김미소이고 당신은 23살이고 홍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도여름이고 25살이고 흑석동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 김미소? 웃는 게 이쁘셔가지고 약간 갑자기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차석준입니다. 28살이고 망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환이고 나이는 26살이고 현재 목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28살 같이 보였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제 보통 군대를 갔다 오면 28살이고 아 정말요? 죄송합니다. 28살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김지환 씨의 학점은 3점대이고 전공은 연극영화과이다. 학교에서 완전 인싸이다. 전공은 체육교육과이다. 학점은 3.8. 학교에서 아싸이다. 제가 연극영화과 같이 보였나요? 아, 머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저보다 작은 것 같지 않나요? 기분 탓일 거예요. 근데 옷 보면 되게 네. 엄청 인싸일 것 같거든요. 운동선수 생활하다가 그만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아싸가 된 것 같아요. 도여름의 전공은 디자인학과이다. 학점은 3.8. 학교에서 적당히 친구가 있을 것이다. 전공은 국어국문학과이다. 학점은? 학점은 1점대이고 그럴 수도 있구나. 네. 학교에서 완전 아싸다. 친구분 많으실 것 같은데. 학교에서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딴 사람 같아요. 좋은 뜻으로. 지금은 조금 남자 어른. 아 이게 뭐야? 남자 어른? 도여름은 고백을 10번 받아봤고 연애를 7번 했다. 고백을 20번 이상은 받아봤고 연애는 7번 맞췄어요. 아 정말요? 너무 짧았다. 김지환은 고백을 5번 받아봤고 연애를 10번 넘게 했다. 고백을 10번 이상 받아봤고 연애를 5번 했다. 고백을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아 20번에 비하면 아니 근데 또 여자가 고백하는 거랑 비율이 다르잖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 더요렘은 적극적으로 대시할 때 이성에게 반하고 낮에 지고 밤에 이기는 편이다. 상남자스러운 모습을 볼 때 이성에게 반하고 낮에는 이기는 편, 밤에는 완전 지는 편이다. 아, 저 할까요? 네. 아. 아니구나. 제가 네, 제가 그렇죠. 지금 잠깐 잠깐만. 그쵸, 저도 빨개져가지고. 김지환은 의외의 모습을 발견할 때 이성에게 반하고 낮에는 지는 편, 밤에는 이기는 편이다. 털털하고 적극적인 모습인 이성한테 반하고 낮에 이기고 밤에 또 이기는 편이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에서만 불법한
셀럽 같아요. TMI지만 이거는 양준일 가수님 무대 의상이에요. 어, 정말요? 근데 아직도 팔더라고요. 이따 입어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안 맞을 것 같아서, 사이즈가. 같아서. 안녕히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이 옷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요? 잘 어울리고 적당히 단정한데 적당히 힙합니다. 보여름이 친구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맨날 늦어. 이거 부모님에게 자주 듣는 말은 좀 일어나라입니다. 제 멘탈. 친구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맹하다 이고 부모님에게 자주 듣는 말은 사랑해이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아, 맞아요. 다행이다. 김지원이 친구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잘생긴 놈이고 부모님에게 자주 듣는 말은 집에 언제 들어오니? 있다. 친구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붕어. 부모님에게 자주 듣는 말은 밥 좀 먹어? 네,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아, 저도 닮아서 그런 건지. 네? 닮았단 말은 아니고 네. 안 닮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지? 이렇게. 그쵸, 확실하죠. 네. 김지환의 주량은 소주 두 병이고 담배를 하루에 세 대 피운다. 담배 피게 생겼나 봐요. 주량은 소주 다섯 병이고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 혼자 이렇게 정말 한 병 한 병 손합이 이런 거 말고 다섯 병 확실하게 맞아요? 친구들이랑 마시면 한 두 명에서 일곱, 여덟 병? 그냥 적당히 마시는 게 그 정도. 도여름의 주량은 소주 한 병이고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 소주 세 잔이고 담배는 하루에 반값 좀 안 되게 피운다. 걸크러쉬. 실망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필 수도 있죠. 술을 못 마시는 대신 그만큼 좀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소주 세 잔이면은 하나, 둘, 셋. 집에 있을 때 평소 머리 하는 뉴얼을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속옷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저 원래는 위에 벗고 자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김지환에게 주로 갖는 편견은 카사노바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김지환은 스스로에게 100% 만족한다. 사람들이 주로 갖는 편견은 약간 잘 놀 것 같다. 김지환은 스스로에게 80% 만족한다. 카사노바라는 말은 안 들어봤어요? 비슷하게 많이 들어봤어요. 기생오라비 같다. 그건 칭찬인데 소개팅 할 때 남자답게 생겼어 이러면 안 받을게. 기생오라비가 생겼어 이러면 받을게. 사람들이 도여름에게 주로 갖는 편견은 날카롭다고 생각할 것이다. 도여름은 스스로에게 80% 만족한다. 사람들이 주로 갖는 편견은 잘 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도여름은 스스로에게 60% 만족한다. 왜요? 아까 막 고백도 20번 이상 받아보시고 남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냐랑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는 좀 다른 문제. 잘 놀 것 같다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데. 끝이에요? 아무리 말하거나 그런 행동을 안 보여도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그쵸. 보니까 그냥 제 살대로 살아요.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잘나서. 아니에요. 이거 나가면 안 돼. 도여름은 80살까지 살고 싶을 것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전. 도여름은 38살까지 살고 싶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김지환은 100살까지 살고 싶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이다. 김지환은 40살까지 살고 싶다. 그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이다. 변화. 네. 똑같이 살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도전하고 계속 뭐 다른 거 해보려고 하고 옷 같은 것도 매일매일 다르게 입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여름 씨는 왜 그렇게 살고 싶은 나이가 적으신지. 못해본 게 행복? 사랑? 두 개는 제가 용을 써도 약간 힘들 것 같아서 그럴 바엔
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준도 너무 높고 지금은 단명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네. 저를 좀 더 오래 살고 싶게 하는 것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헤어진 연인이라면 성격 차이 때문에 이별했을 것이다. 둘 다 기분 팔아서 피 터지게 싸우다 이별했을 것이다. 우리가 사귄 이유는 성격 차이도 뛰어넘는 상대방의 장점들을 먼저 봤기 때문일 것이다.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일 것이다. 최종 평가 해주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오늘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나가서 연락처 교환하는 걸로. 네. 몇 퍼센트 했어요? 저요? 비밀. 아, 자, 말해봐요. 비밀이에요. 말해봐요. 알고 싶지 않아요. 왜요? 최신 어떤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이거는 상관없잖아요. 처음에요? 네. 비밀.